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최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만나주실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양육시켜 주시고 영광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성경을 주셔서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신 최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늘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 전도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함께 오늘의 말씀도 들어보아요.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전도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맞춰주세요. 짠! 이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치즈예요. 여러분, 이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요. 치즈는 우유 속에 있는 것을 뽑아서 굳히고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맞아요. 우유는 음무 젖소에 젖을 짜 살균시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젖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젖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창조! 창조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여러분, 여기를 보아요. 어떤가요? 그래요. 아주 캄캄해요. 처음 이 세상은 아주 캄캄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빛도 숨을 쉬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땅과 물이 어지럽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 없이 흩어져 있고 어둠뿐이던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이 세상에는 환한 빛이 생겨났어요. 어두웠던 세상은 빛으로 밝아졌어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으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위아래로 나뉘어졌고 그 사이에 궁창, 바로 하늘이 생겼어요.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둘째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물이 쫙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많은 풀, 채소, 나무가 자라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풀, 채소, 그리고 나무가 땅에서 자라났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셋째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무엇이 떠있나요? 맞아요.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이 떠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러자 하늘에 커다란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났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넷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에 수많은 생물을 만드셨어요. 바다와 하늘에는 무엇이 살고 있나요? 그래요. 바다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에는 헐헐 나는 새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다와 하늘에 다양한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땅에는 무엇이 살고 있나요? 그래요. 이 땅에는 귀엽고 멋진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맞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나요?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구호를 외쳐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두 번 외쳐보아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그리고 세상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